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5장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악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선포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5장으로 넘어가서 왜 이렇게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의 정말 눈동자와 같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까지 있었던 예루살렘, 그 도시는 무너지고 그 성전은 또 불에 타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성전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 버린 것은 어찌 된 일일까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좀더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도대체 예루살렘이 멸망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 가운데서도 백성들이 가장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 이 도시, 거룩한 도시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있는 도시를 멸망시키시는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5장 전체를 여러분이 먼저 성경을 읽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첫 번째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된 근본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셨는가 하는 데 대한 중요한 설명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주신다면 도대체 그런 심판을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고난과 심판과 저주가 찾아오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런 심판이 찾아온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때로 우리는 밀어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도 심판인 줄도 모르고, 또 심판의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심판의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건 큰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두 가지를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역사를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왜 그런 엄청난 고통의 심판을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근본 이유가 뭔지를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본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자, 1, 2,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지다가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애워는 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드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더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드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려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예언을 주셨습니다. 설명은 좀 이따가 나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날카로운 칼을 가지라 할때이 칼은 전쟁에 쓰는 칼을 의미합니다. 면도에 쓰는 조그만 칼이 아니고 큰 칼입니다. 그것을 삭도로 삼아서 그거를 면도 칼로 삼아가지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라. 여러분,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행위는 참으로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사신들을 암몬 자손에게 새로운 왕이 되었을 때 축하 사절로 보내었는데, 그 축하 사절로 보낸 사신들을 머리털과 이 수염을 깎아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옷자락까지 잘라가지고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이 사절단들이 다윗 왕에게 앞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수염과 머리털을 깎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을 모욕하는, 하나님, 그들을 저주하는 그런 은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 머리칼과 수염을 깎아라. 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그렇게 취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수염을 기른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머리털을 깎지 않고 수염을 길게 하고 긴 옷을 입고 그것이 나에게 나를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예배 참석하고 십일조를 드린 것만으로 그것이 참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형식적으로 사역에 동참하고 형식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은 꼴도 보기 싫다. 수염 깎아라. 머리도 잘라버리라. 옷자락도 잘라버리라. 모욕적인 행위를 너가 스스로에게 행하라. 그러면서 중요한 세 가지의 말씀을, 네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 머리털을 깎았으면 그 머리털을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살라버리라. 사람들을 보는 데서. 3분의 1은 성읍 사람 사방에서 칼로 쳐라. 전쟁에 서는 칼을 가지고 머리 차락을 막 잘라라. 그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푹 훑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그 뒤를 따라가서 칼을 뺄 것이다. 네 번째로 또 하시는 말씀은 그 머리털락 중에서 또 수염털락 중에서 조금을 네 옷자락에 잘 싸고 있어라.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조금 그 옷자락에 쌓은 가운데서 얼마를 또 불에 던져 불살라라. 그러면 그 속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온 족속을 불살게 될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말씀, 이 비유와 이런 그 행동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싫어한다. 내가 너희의 수염 기르는 거 싫어한다. 내가 형식적으로 너희의 성전 뜰을 받는 것도 나는 싫어한다.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십일조를 드리고 사역하고 그것도 나는 입에서 토하고 싶다. 수염 깎아라. 잘라버리라. 하나님 이건 우리를 모욕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럼 너희들이 나를 모욕하는데 내가 너희를 모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럼 그 다음에 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리고 조금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아, 8절부터 17절까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성읍 안에서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2년을 넘게 버티다가 결국은 전염병이 돌고 또 배가 고파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삶아먹는 이런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이 말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주민들 중에 3분의 1은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지니까 그냥 적병이 예루살렘 성읍으로 쳐들어오니까 주민들이 3분의 1은 막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그들을 뒤따라가서 칼로 잡아 죽였다. 혹은 그 중에 일부는 포로로 잡아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얼마를 그 중에 조금을 집어가지고 옷자락에 잘 싸고 있다가 그 중에 조금을 불에 던졌더니 불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살랐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 중에 남은 자들은 그래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겨두긴 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겸손하게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받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바벨론 왕에게 오히려 반역을 하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 이스마엘 족속이라고 왕의 후손들 가운데서 이런 이스마엘 족속들이 와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그런 반역자가 나타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 군대가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죽이는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 예언한 일이고 예언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성취된 일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히 남겨두지 않고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도시요, 자기가 택한 도시요, 그 안에 성전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성읍을 완전히 불태우고 그 성읍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을 완전히 징계해서 죽이기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 이유가 뭘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5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서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심판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끄집어내어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이방 나라 한가운데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마치 심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같이 악한 자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더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끄집어내서 죄를 씻어주시고 심지어 축복하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평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회 나가서 혹은 교사로서 혹은 은행원으로서 혹은 사회 가운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 직장 삶 가운데서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렇게 삶이 변화되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다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을 왜 심판하셨습니까? 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왜 이런 재앙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수많은 불신자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혹은 심판을 받게 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였고 이방인들이 기본적으로 지키는 율례, 세금 내고 또 이방인들이 기본적으로 지키는 기본 예의, 공중 질서 혹은 이건 기본 상식조차 없이 행동하는 그런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6절에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여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완전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우상적인 생각과 우상을 추구하는 마음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고 명예가 우상이 되어지고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는 이방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내가 보고 있을 수가 없다. 내가 입술에 토하여 버리고 내쳐버리겠다.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하고 3분의 1은 칼로 쳐서 죽게 하고 3분의 1은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그들을 또 뒤따라서 칼로 칠 것이다. 내가 그들 중에 얼마는 조금 남겨두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반항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오히려 전 이스라엘이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심판을 받게 하겠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오늘 저는 이 5장을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끄집어내신 근본 이유는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의 행실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불신자들 앞에서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태도를 지니고 살아가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난의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기대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하며 금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우리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토론합시다.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더 악하게 행동한 일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역겨워서 내치고 싶을 정도의 행동을 한 일은 없는가? 혹은 그것이 나에게 라이프 스타일처럼 되어져서 경솔하게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사정을 아시니까 하면서 계속 악을 행하는 일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서로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진노의 잔이 찰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하게 살아가는 일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5장을 읽어보고 그 중요한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내 삶에 적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